안녕하세요, 샤프입니다.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제조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160억 원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도착을 수주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싱가포르 소재선사와 4만 큐빅미터급 중형 LPG 운반선 도착을 수주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계약 규모는 약 1160억 원이며 울산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2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조사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동형 선박에 대한 추가 발주를 재배 중이라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됩니다. 특히 이 선박들에는 LP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되어 스크러브 장착 없이도 강화된 국제회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번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부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중형 LPG선 14척 가운데 13척을 수주하게 되었습니다. 조선해양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전세계 LPG 예상 수송량은 2020년 1억 4억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며 2021년에는 1억 900만 톤으로 약 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이중연료 추진기술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스선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추가 일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은 LPG선 부분만큼은 절대 강자인 것 같습니다. 2019년부터 발주된 전세계 LPG 선박 중 점유율 92%로 LPG선 분야의 최강자임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